타월주파일 연등 꼭 다시길 바랄게요. 가가 호호 집집마다 편안해야 되고 뭐든지 풍성해야 되니까요. 분류를 시켜서 되도록이면 달아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큰 뜻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사업이면 사업, 가족이면 가족, 건강이면 건강, 학업이면 학업, 직장이면 직장 꼭 많이 다시길 바라겠습니다. 두루두루 다시는 게 좋은 거니까요, 연등은. 저는 1년 365일 불을 끄지 않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 주제가 이제 곧 있으면은 또 부처님 오시는 날이잖아요. 네. 이날은 좀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을까요? 나라도 어수선하고요.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들도 조금 많이들 힘드실 거고. 사월초팔 이번 청룡의 해입니다. 갑진년. 그래서 연등 꼭 다시길 바랄게요. 왜냐면 집집마다 가가 호호 집집마다 편안해야 되고 나라가 태평하게 또 편안해야 되고 뭐든지 풍성해야 되니까요. 그리고 올해는 바람이 많습니다. 그리고 기후변화도 엄청 심해서 항상 바다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데 계속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. 그리고 이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바다 그 바닥에 거기도 이렇게 모래들이 자꾸 갈라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순간 파도가 크게 휘몰아칠 거고요. 또 폭우도 엄청 심하게 쏟아붓는 격이 될 거고 뜨거운 날은 너무 뜨거울 거고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또 잡벌레들 많습니다. 잡벌레들 많아서 그래도 우리 집안은 편안하라고 연등 꼭 신청하시고 자손들 건강 또 아이들 학업 연등 같은 거 꼭 다셔서 그래도 우리 집은 편하게 잘 넘어가고 세 식구, 네 식구, 다섯 식구, 여섯 식구 살아가더라도 좀 안정되게 돈이 많으면 좀 한 명당 다 달고 싶겠지만 그래도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족 등으로 사업 등으로 분류를 시켜서 되도록이면 달아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큰 뜻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. 또 많이 우거져 있으니까 흐려져 있으니까 우리 집은 그래도 환한 등불 아래 밝게 비춰주라고 여러 군데 다니실 수 있으면 여러 군데 다니시고 한 군데 다실 거면 정해서 사업이면 사업, 가족이면 가족, 건강이면 건강, 학업이면 학업, 직장이면 직장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꼭 많이 다시길 바라겠습니다. 선생님 신당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나요? 네, 저희는 벌써 아시는 분들은 신청들 많이 해주셨고요. 또 신도님들 또 신청 많이 해주셨고 네 그래서 또 유튜브 팬님들 또 연등 다냐고 네 연락해주셔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. 이게 가족 단위로도 달 수가 있고 개인으로도 달 수가 있는 거네요. 예 맞죠. 근데 갑진년이기 때문에 나라가 흉흉하고 계속 시끌시끌하니까요. 그래도 따로따로 다셔서 그래도 조금 편안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되도록이면 따로 다실 수 있으면 따로 다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겁니다. 선생님께서 추천하는 건 다 따로 다는 게 추천인가요? 개개인이 달면 좋지만 다 돈이거든. 네.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정도 괜찮습니다. 왜 연등을 신청하면은 1년 동안 이렇게 위에 1년 동안 있는 건가요? 네, 다음 을사년까지는 내년이 을사년이거든요. 맞아요. 그 을사년까지는 그래도 을사년 4월 초파일 전날까지는 달 겁니다. 그래서 꼭 다시길 바랄게. 선생님께서 특히 추천하는 이런 집안들은 좀 연등을 꼭 달았으면 좋겠다.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그냥 잘 되시는 분들은 더 잘 되기를 바라려고 또 마음이 그 복잡하신 분들 또 우리 아이들 학업 있는 아이들 삼지에 있는 집안들 그런 가정들 다 두루두루 다시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연등은. 저도 우리 신당에는 가족 등 하나 달지만 절에 가면 밖에다가 그날 했다가 또 떼고 이런 곳들 있잖아요. 그런 데는 다 한 명 한 명 또 작년에는 신도님들도 한 명 한 명씩 다 달아줬었어요. 아 그래요?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이 절과 신당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?
신당은 저의 기준으로 촬영을 하는 거니까요. 저는 1년 365일 불을 끄지 않습니다. 그리고 1년 365일 네,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. 근데 절 같은 곳은 대웅전이나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그 한 달 정도 했다가 떼시는 곳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연등은 어디에 달든 10개를 달든 내 마음이 안정되면 나는 여러 군데서 불 밝혀서 더 화난 것 같아. 그냥 내 기분인 것 같거든. 그래서 좋다라는 겁니다. 이 내년에 저 같은 경우 삼재거든요. 네. 삼재가 내년에도 되시는 분들도 사는 게 좀 좋겠네요. 그렇죠. 벌써 삼재가 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내년 삼재가 토끼, 돼지, 양이거든요. 네. 그래서 벌써 삼재 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올해 지금 삼재를 풀고 있어요. 그래서 미리 매도 미리 맞고 간다고 미리 풀면 그분들이 아 그래도 난 삼재 풀어서 이 정도인가 보다. 난 삼재 풀어서 그냥 그래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. 이렇게 그래도 땜을 미리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무섭습니다. 내년 삼재 꼭 그 삼재 미리 액매기 하듯이 미리 푸세요. 액매기가 뭐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네. 안 좋은 것들이 치고 들어오는 게 액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